자, 문자민. 예. 13. 예. 정치도 확인입니다. 그래서 뭐 만화가 나있고 말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아줌마가 애 보고 뭐라 그래요? Which do you want, ice cream or popcorn? Which do you want, ice cream or popcorn? 네. Which가 그나저나 무슨 뜻이었더라? 어느 것. 그래서 Which를 do you want 하니?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오케이, 아이스크림이니 아니면 팝콘이니. 그래서 지금 애한테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선택하라고 하고 있죠. Or의 뜻은? 또는 아이스크림이니 또는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아이스크림이니 아니면 팝콘이니. 그랬더니 얘가 만약에 자민이라면 뭐라고 그랬을까? 아이스크림이요. I want ice cream이라고 했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피에로 아저씨가 뭐라고 그런다? Touch your nose and ears. 그렇죠. Touch your nose and ears의 뜻은? Touch, 동사네요. 하다시네요. 만져봐라 이러고 있죠. 터치해봐라. 만져봐라. 너의 코와 그리고 ears. 그렇죠. 코랑 귀를 만져봐라 이러고 있죠. 네. 이렇게 해봐라. Touch your eyes 하면 이래야 되겠죠. Touch your mouth. Touch your nose. Touch your ears. Touch your neck. Touch your shoulder. 아이고. 됐습니까? 네. Touch your stomach. 텅텅텅. Touch your back. 아. Touch your head.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해. Touch your ears. 오케이. 그래서 and가 무슨 뜻이다라는 거.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네요. and의 뜻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얘가 뭐라 그러네. I can't follow. I can't follow you because you're So fast. Because you are so fast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너가 너무 빨라? 빠르다? 빠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follow의 뜻은 뭘 것 같아? follow. 못한다? 못한다야? 그럼 can't는 뭐야? 아니. 나는 follow를 못하겠다. 누구를? 너를. 얘가 지금 누구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피에로? 피에로 쳐다보고 여기에 유는 피에로죠. 피에로 쳐다보고 네. I can't follow you 그랬어. 피에로 보고. 그렇죠? Because you are so fast. 그렇죠? 그럼 follow 했듯이 뭘 것 같아? 일단 무슨 시야? 하다? 그렇죠. 당연히 양념씨 뒤에 왔으니까 하다 시겠죠. 네. 그럼 이제 추측해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야. 내가 너를 follow 할 수가 없다 그래놓고 follow 할 수 없는 이유를 뒤에다 because you are so fast 라고 했어. 따라하다? 그렇죠! 난 너를 못 따라하겠다고 했죠. 네. follow의 뜻은 따라하다 또는 따라다니다 라는 뜻이 있고요.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삐에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나 따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because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because의 뜻은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아저씨인가? 아저씨가 뭐라 그러네? 뭐라 그래요? Have a look but don't touch it. Have a look. Take a look. But don't touch it. 뭐라 그런 것 같아? 해보고. 그렇죠. 이 얼음 조각상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얼음 조각상. 네. Have a look but don't touch this ice statu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은 뭐겠다? 오케이,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하다시 명령 무슨 그러니까 have a look이 무슨 뜻이겠어? 보아라? 한번 봐라! 네 봐라! 그러나 만지지 마라. 왜 만지지 말라 그러는 거지? 녹으니까 여기 벗이 중요한 모양이네 지금. 네. 그쵸? 버스의 뜻은? 그렇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할까? 네. 이거 뭐라 그래? 그쵸 뭐라 그래? When we're at the top, it say Hooray! Hooray! When we're at the top, let's say Hooray!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 우리가
정상에 꼭대기에 제일 높은 곳에 정상에 올라갈 때 있을 때 Let's play, let's say Let's play가 뭔데? Play. Let's play. 우리 같이 놀자 아니에요? 네. Let's go는?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아니에요? 그럼 네. Let's say는? 같이 말하자. 우리 다 같이 말하자. 만세라고 말해보자. 알죠? 오케이. 그래서 when의 뜻이 이거하고 이게 있는데 몇 번째로 배운 뜻이야 이거? 네? when에 제일 먼저 배운 뜻이 있고 두 번째 배운 뜻이 있죠. 네. 그래서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이거? 2번. 1때 무슨 뜻인데? 뭐뭐 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이거네요. 자, 읽어볼까요?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 오케이. Imagine that we are in the clouds.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상해봐라. 우리가 구름 구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죠. 자, 이 대시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이 대시 이거 제일 먼저 배웠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배웠지. 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 저것. 그렇죠. 저것. 저. 그 다음 배운 뜻은. 뭐뭐 할 때. 뭐래. 겁만 드는데. 뭐를 겁만드는지가 중요해. 무엇을 겁만드는 대시라 했어? 완벽한 문장. 이 뭔데? 하다시. 하다시가 있으면 문장이야? 누가 하다. 누가 것. 누가 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애를 보고 무슨 사라 그랬어? 접속사. 무슨 사? 접속사. 우리가 있단데 우리가 있을 때 만들어버렸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가 너무 빠르단데 다 떨어지고 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됐죠? 또 접속사.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and나 but이나 or 얘들도 다 접속사.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녀석은 유닛은 뭐가 중요한 녀석이었다?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이번 네, 이번 잠시만요. 천천히 하세요. After you visit the festival, you will be fat.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수고했어. 그 다음. People play.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Okay, 4번. Touch your nose and ears. Okay, 5번. Which do you want, ice cream or popcorn? Okay, 6번. Have a look, but don't touch it. Okay, 그래서 사실 접속사도 종류가 조금 다른 애들이 있어요. 네. 요렇게 셋이 같은 종류의 접속사고, 요렇게 셋이 같은 종류의 접속사야. 네. 자, 그래서 요거일 것 뜻. You're in a chocolate world. 뜻은? 너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 이거 그릴 수 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붙었죠. 네. 그 말은 얘를 보고 뭐라고 쓸 수 있다 땡땡땡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이따 땡땡땡 안에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거일 것 뜻. You visit the festival. 그 뜻은? 너가 뭐래 축제. 그 축제를 방문하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그림 그려지네. 네. 그런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왔고요. 네. 그러니까 땡땡땡 문장. 네, 읽을 뜻. There are no more tomatoes. 뜻은 토마토들이 없어지다.
더 이상 토마토가 없다. 없다죠.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한 점이 누가 다, 누가가 이 뒤에 있어요. 누가 다 더 이상 토마토가 없다. 어쨌든 땡땡땡 문장. 자, 그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다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얘 때문에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 있다라 는 것.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버렸다. 아 어디? 무엇을 상상해 볼까요?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고 상상해 봐라. 아하. 접속사는 결국 문장 속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중에 that은 무엇을 상상할까요? 네가 선생님 너 무엇을 상상해봐야 됩니까? 어,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보렴. 아. that은 겉 만드는 that일 때 무엇을 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앞만 길어봤자 it. imagine it 그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중학교 가면 이거 쓸데없이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걸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얘기하신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저는 명사란 건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이름씨를 에. 얘기하는 거. 너 한자 아니까 이름 명자에 말사자가 있어. 에. 그러니까 뭔가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 보고 명사라 하고 그걸 선생님 그동안 이름씨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된 거야 결국.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the festival, you will recall. 너가 축제를 방문한 후에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결국 접속사가 자꾸 누가 다를 독립할 수 있었어.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붙는 바람에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됐고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When will I be back? 내가 언제 뚱뚱해질 건데요? 방문한 다음에 뚱뚱해질 거야. 자 계속해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사람들이 더 이상 토마토가 없어질 때까지 논다고 하고 있어. 언제? 그렇죠. 이것도 또 왜, 안녕히 가세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원래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를 붙여서 until when do people play? 라고 물어봐야 돼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놉니까? 하고 싶으면 until when do people play? 언제까지 사람들이 노는데요? 더 이상 초콜릿이 없어질 때까지. 여섯 가지 질문에 또. 우와. 얘들은 그냥 이거 무슨 씨야? 이름. 그러면 얘도 당연히 이름. 이름씨죠. 이름씨가 왔으니까 이름씨. 겉과 겉. 그 다음에 이거 이름씨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름씨 왔네. 이번에는 문장이 왔죠. 그러니까 뒤에 또 뭐가 왔다. 문장. 중에서도 하다시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네요. 명령문도 문장이니까 문장과 문장을 그대로 연결하든지 이름씨 이름씨 또는 여기에 어떤 씨가 있다면 어떤 씨 어떤 씨 어찌씨가 있다면 여기 어찌씨가 있으면 여기도 따라서 어찌씨 여기 만약에 하다씨가 있다면 여기도 하다씨 하다씨 앤드 하다씨. 아이고 앤 헤이 내가 뭐하고 뭐한다? 가고 그리고 온다. 이거 하다씨 하다씨 여기 앤드 요 앤드 앞에 하다씨가 있으니까 앤드 뒤에도 하다씨 이렇게 연결하는 거 보고 예. 중학교 선생님이 좀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등위 접속사라고 한대요. 등위 접속사. 같을 등자에 위상. 그러니까 급이 같다. 클래스가 같은 애들끼리 연결한다. 이름씨니까 이름씨 와야 돼. 만약에 어떤 씨라면 어떤 씨 와야 돼. 하다 씨라면 하다 씨 와야 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 한자를 아니까. 뭐라 아나? 이름씨. 한자 그만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I. 자, 내가 AU하고 AW가 붙어있으면 무슨 소리 얘기 난다라고 얘기한 적 있고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이거 예다음이죠. 이거 전에 이거 저는 또 이거죠. 기억이 삭제됐나 봐요. 이거 전 이거 저는 이거죠.
이거 저는 이거 줘. 또 이거 전에 또 해야 돼? 이거 저는 뭘지? 이거 전까지 또 가야 돼? 이거 저는 이게 뭐였지? 점이나 이제도 6학년이다. 어. 이거 전까지 또 가야 돼? 이거 저는 아 이거 January, February, March 이거 뭐지? April. 아 April, May, June, July,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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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U가 뭐 되고 있어? 어. 오. 아. 그래서 얘하고 얘는 다 뭔 소리 한다고? 오. 어. 그래서 뭐? 아. So. So I saw. I saw. 얘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내가 설명했어. Seated. See가 무슨 뜻이야? 보다. 그러면 I saw의 뜻은? 나는 봤다? 내가 봤었다겠지. 아. 그래서 I saw. 보시네. Huge house yesterday니까 내가 뭐 했다? 아 나는 봤었다. 뭘 봤대요? 하나의 커다란 집을. 그렇죠, 커다란 집 봤대요. 그 다음에 yesterday. 뜻을 얘기해줘야지. 어제. 나 어제 커다란 집 봤대요.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그러니까. 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Did you see yesterday? What did you see yesterday? 예, 뜻은. 난 아니 뭐래. 뭐 했든 말하고 did you see 했든 말하고 yesterday 했든 말하면 되겠네. What? 무엇을? Did you see? 너는 봤었니? Yesterday. 어제? 너 어제 뭐 봤냐고요? 예. 커다란 집 봤대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언제? 그래서 When did you say I see a huge house? When did you see a huge house? 뜻은? 언제 너는 봤었니 커다란 집을? 오케이. 그래서 아, 깜짝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누가? 누가 커다란 집을 어디 본 거야?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Who? Who? 누지 책 보라. 우와, 똑똑한데 뭐 틀렸지? 하나 두 개 틀린 거 아닌데? 어? 두 개 틀린 게 아니고 틀린 게 보자. 네 개인가요? 둘, 셋, 넷. 와우. 아. 그렇죠. 근데 뭐 박수 칠만해. 박수 칠만한 건 뭐냐? 뭘 틀렸는지 알아냈다는 거지. 와. 그게 좋은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그걸 틀린 이유는? 칠기면 이 친구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할게. 까먹으셔야. 자, 어린이가 뭐지 영어로? 칠. 칠드야? 아이고, 그렇게 발음하디? 칠드. 아, 칠드라 발음해야 돼? 네. 혼나야 되겠다, 그치? 차일드. 어린이니까 무슨 씨야? 이름씨. 이름씨면 꼭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어린이 한 명 두 명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한 명 있으면 이렇게 문장 속에 표현되겠네. 안 돼요.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돼요. 책 셀 수 있어 없어? 네,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 조심해야 될 거 얘랑 비교해볼까? 책이 두 권 이상이면 뭐라 그래? Books.
그러면 어린이가 두 명 이상이면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하지. 이게 아니고 뭐야? C, H, I, L, D, R, E, N 이거 어떻게 읽어? Children. Children이라고. 얘는 한번 길어봤자 뭐야? Day. Day. 얘는 남자면? He. 여자면? She. Hey. 잘하네.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웠는데 중요한 거 뭔가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 There is. 왜 그럴까? 가까이 있는 게 한계. 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아니요. 어? This thing. 여긴 가까이 있고 멀고 멀리 있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this 친구예요, this thing. 어? this가 여기 어디 끼어듭니까? 뭐 이것은. 이것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뭐가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책이 한 권 있으면 어? 책 한 권 있네. 아, 그렇죠. 책이 두 권 있으면 책 두 권 있네. 그렇지? 네. 다 있다,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책 한 권 있을 때는 있니, 아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권 있으면 있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그럼 없지? 네. 하나가 있어도 있네고 여러 개가 있어도 있네지.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르네? 네. 어, 뭐가 다른데? There is no. 한번 길어보자. 한번 길어보자. 한번 길어보자. 우리 there is 한번 길어봤자. is이고 뭔가? there를 한번 길어봤자 is일 거예요. 아, there가 한번 길어봤자 is야. There is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예요. 그래? 그러면 남자 하에 한 명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There is a boy.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뭔데? He. It만 되나 이 자리에? It 말고 두 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He. 또. She. 여자 하에 한 명 있으면. She. 아, there is a she니까? A she는 없어요. A she. she 자체가 어가 들어있는 뜻이니까 어 she는 없습니다. she. she는 여자 몇 명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she 안에 뭐 들어있다? 어 들어있어요. 그러면 she라고 말해요, 한 명은? 네, 어 she가 어딨어? 어 girl은 있어도 어 girl이 she가 된다고. 어허잉? 오케이. 그래, 고쳐 주십시오. 그럼 되겠네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야호. 수고하셨습니다.